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모가 발효차를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여기에다가 모가를 잘라넣었죠. 잘라넣고 이렇게 물을 붓고 유원 프로스균을 이제 발효 종자균 유원 프로스균을 한 스푼 이걸로 이제 넣었습니다. 1g짜리 스푼입니다. 이걸로 넣고 밤새도록 이제 울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일반 컵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온통에 모가차 이런 발효차들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는 40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40도가 열 한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도 이제 따뜻하죠. 이게 진짜 40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도는 아닙니다. 37도. 37도입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37도, 35도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또 조금 있다가 탁 이렇게 올라가고 왔다 갔다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별 맛이 없습니다. 향은 되게 좋은데 그렇게 맛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양을 너무 적게 넣어서 그런가 별 맛은 없습니다. 자, 모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가의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모가는 뭐 중국이 원산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라남도 뭐 충청남도 뭐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뭐 많이 나고 뭐 장미과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효능은 이제 모가는 감기 및 뭐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감기 예방 뭐 이제 이런데 이제 첫째 좋다 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설사 중독에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이제 살균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모가는 그래서 이제 모가에 들어가 있는 탄닌 그런 성분이 설사 예방에 이제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가에 있는 사과산, 유기산 등 이제 그런 성분들이 호흡기 부분에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는 이제 위경련 완화 뭐 좀 이렇게 위경련 완화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런데도 또 조금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육통 모가는 이제 근육통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절염, 뭐 부종 그런 걸 이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는 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뭐 칼슘과 함께 뭐 칼륨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취 해소. 이제 술 먹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술 그 기운이 있는 거 쥐도 푸는데도 이제 모가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뭐 과일이니까 뭐 당연히 모가는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멜라틴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피부 미용에도 되게 좋은데 모가의 부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은 이제 모가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은 체내에서 수분을 없애고 소변을 농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가가 좀 떫잖아요. 예, 방금도 이제 제가 마시 보니까 별 맛이 없습니다. 떫은 그 맛이 체내의 수분을 없애고 소변을 농축하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신장 질환자 그러니까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모가를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모가를 연하게
조금만 넣고 물 많이 부어가지고 연하게 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가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는 뭐 여기 맥주가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그걸 이제 밤새도록 유원 프로스균을 넣어서 이제 우려가지고 아침에 촬영을 위해서 제가 마셔봤는데 역시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감기 예방에도 좋고 뭐 좋다는 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겨울에 한철이니까 모가철에 모가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철이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뭐 먹는 거는 모가 뭐 이렇게 한 요만큼 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기도 뭐 잘 안 걸리고 좋다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이제 저희 그 아침 뭐 식사 비슷합니다. 식사법 뭐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약차를 해가지고 요 통으로 해서 아침 낮에 뭐 촬영하고 이러면서 이 한 통을 거의 다 먹습니다. 이제 먹고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저 배가 고프죠. 그렇다고 가서 뭐 또 밥 먹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유에다가 이제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요거는 이제 2리터 통입니다. 우유에다가 저희들 그 유인균이나 유원 프로스균을 이제 넣으면 요렇게 이제 저녁에 해 놓으면 아침 되면 요구르트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걸 다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덩치 크다고 이걸 다 먹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 커도 포기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가 뭐 많이 먹는 거 봤습니까? 코끼리 풀만 먹고도 살아요. 예, 그리고 그 코끼리 덩치만큼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거를 다 먹는 하루에 제가 어떻게 이걸 다 먹겠습니까? 요렇게 먹습니다. 요렇게 요 2리터짜리 한 통을 요 그릇에 이렇게 부으면 요게 세 통 정도가 나와요. 세 통 정도 하면 이제 요거 만들어 놓고 세 통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죠. 그래 가지고 하루에 한 통씩 3일 정도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거 먹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발효차 끼리 가지고 이제 그것도 먹고 그리고 요거 야구르트도 이것도 먹고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마트에서 파는 거는 이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유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발효할 때 미생물 먹이 정도로 조금만 당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생물들이 다 당을 지 먹이 삼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달지도 않고 담백합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요거 한 통 먹고 나면 그냥 그런 대로 식사 대용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약차 발효 약차죠. 그거 이제 요 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병 정도 이제 먹고 이러면 그냥 아침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 때는 이제 저희들은 요 회사에서는 이제 뭐 밥부터 해가 전부 발효 뭐 발효 장아찌 뭐 전부 발효 밥입니다. 발효 밥 발효 음식 그거다 보니까 그거 먹고 나면 또 이제 좋죠. 근데 손님이 오면 이제 저희들은 꼭 12시에 오나.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그 발효밥을 이제 드시게 하고 막 그러죠. 그래 이제 저희들이 밥이 이제 12시에 먹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저녁, 하루 종일 속이 편합니다. 뭐 발효장아찌 먹고 뭐 발효밥 먹고 뭐 발효 음식 먹는데 이제 뭐 속이 불편할 일이 없죠. 그리고 뭐 저녁에 이제 뭐 술 약속이나 또 손님들 식사 약속 있으면 그 가서 또 이제 한 끼 정도는 불량 음식 먹어도 되죠. 아침에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이제 먹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체격 유지하려고 그러면 억수로 많이 먹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제 식사입니다. 이거하고 물 한 병이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새벽에 나와도 그렇게 안 먹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모가차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했습니다. 뭐 발효는 간단합니다. 이 발효 온도 맞춰주는 기계에다가 모가 잘라놓고 요거 한 스푼 넣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드시면 뭐가 발효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유 정무가 낫겠냐, 아 정무가 좋겠냐 이러는데 뭐든 우리가 100일은 해봐야 되죠. 한 하루에 요거 한 스푼씩 여러분들이 차를 달여가지고 한 100일 정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정말 괜찮구나, 한번 나도 한번 해봐야 진짜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이거 좋다 해가지고 막 펑펑 넣어가지고 드시다 보면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몸이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뭐 이제 뭐 조금만 좋다 그러면 막 난리를 피우고 뭐 조금만 가다 보면 또 뭐 안 좋다고 난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은근히 천천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발효 야구르트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을 만드는 발효 야구르트 해가지고 하루에 한 통씩 꾸준하게 드셔보십시오. 하루에 요렇게 한 개씩만 꾸준하게 드셔보십시오. 정말 몸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기 싫으면 이제 우리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으로 여러분 청국장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 이제 쪽지에 담아가지고 아침 식사가 못하면 청국장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약간 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간장 조금 넣고 이제 너무 싱거우면 또 먹기가 못하니까 간을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꾸준하게 아침에 밥 먹기 싫으면 청국장 한 쪽지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 100일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고 뭐 의사도 약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진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기도 싫습니다. 네, 근데 드셔보시면 100일만 한 통씩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효약차 다 가지고 100일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루에 요거 하나씩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요거 하루에 한 스푼씩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오히려 이런 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견뎌낼까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뭐 또 일이 사무실에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서울에서 한번, 포항에서 한번, 뭐 전라도에서 한번, 뭐 강원도에서 한번, 뭐 온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력들이 이제 이런 걸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 발효 음식 먹기 전에는 맨날 편도선 걸려가지고 겨울 내내 그냥 편도선을 달고 있었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이제 조금 목이 칼칼하다 싶고 이러면 이거 뭐 한 두 통씩 먹어버립니다. 저번에 영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한 통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막 하루에 똥이 한 네 번 정도 나옵니다. 막 푹푹 시큼한 똥 뭐 이래가지고 막 한번 똥을 막 푹 싸고 나니까 좀 영 속이 좋습니다. 막 그 대신 밥은 안 먹었죠. 이제 밥 안 먹고 요것만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한 통, 점심 때 한 통, 저녁에 한 통 이렇게 먹고 나니까 먹고 막 하면 또 똥 싸고 똥 싸고 똥 싸고 이러다니까 그래 하루 푹 자고 나니까 낫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짬뽕입니다. 술을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뭐 소주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못 마십니다. 못 마시고 이제 맥주 뭐 조금 마시는 그런 건데 그날은 뭐 소맥에다가 뭐 또 양주에다가 뭐 맥주에다가 막 갓 이거 뭐 짬뽕을 해가지고 막 어휴 한 20잔 정도를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정말로 너무 힘들었죠. 뭐 그 다음 날 내내 힘들었어요. 손님은 자꾸 오고 뭐 VIP 손님들인 사람들 자꾸 오고 말은 해야 되겠고 어휴 그냥 막 힘이 들어 했는데 이제 이거 해가지고 아침에 한 스푼 한 통, 점심 때 한 통, 저녁 통 해가지고 똥 한 네 번, 다섯 번 이제 촥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틀째 되니까 그냥 몸이 제대로 좀 돌아옵니다. 그래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차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또 차도 여러분 몸에 맞아야 되죠. 그래 제가 앞으로 차를 이제 뭐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요즘은 지식이 다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또 공부해보면 또 나름대로 좋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조금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뭐 이 기계 어디서 샀는데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구매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써보면 어느 게 더 좋은데 그것도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사가지고 써보고 좋은 걸 선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다 사가지고 다 써보고 또 어느 게 더 발효가 되는지 현미경으로 이제 발효가 누가
제일 잘 되는지 현미경으로 다 보고 요놈이 발효가 잘 된다, 요놈이 잘 된다, 요놈이 잘 된다, 요놈이 잘 된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지 말고 요 유원 프로수균 한 스푼씩 해서 하루에 한 번만 발효약차를 만들어서 뭐 집에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보온물통에 담아가지고 회사나 직장 갈 때 아이고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